오늘은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 뛰어들어 한국 분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에 왜온 건지, 일본 여행하는 데 불편한 점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혐한 경험까지 모조리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되게 젊어 보이세요, 다들. 대학생들? 쟤네 32이에요. 아, 진짜? 약간 한국 분들 알 수 있는 게 동그란 안경테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 일본은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저희 다 처음. 처음 왔는데 도쿄? 네. 저희 이제 3박 4일 놀러 왔는데 이제 둘째 날이거든요. 좀 정신이 없네요. 한국 저희는 좀 시골에 살다가 경상도 살다가 이제 왔는데 경상도 어디? 경상도 구미시에서. 아, 진짜? 나울산. 아, 진짜요? 네.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 말고 일본에 오신 거예요? 일단 제일 가깝기도 하고 문화가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막 크게 관심이 있는 느낌은 아니다. 관심이 있겠죠. 있는 거겠죠. 있으니까는 일본 온 거고, 문화가 비싸고 편의점도 그렇고 먹는 식문화도 좀. 일본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일본에 와서 변화되었다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한국 분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으니까요. 이제 정치적인 것만 빼면은 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알려달라고 하면은 잘 알려주시고. 친절하죠. 네, 지금 엄청 친절하게 여기 가야 되는데 하면은 어디로 가라고 잘 설명해 주시고. 처음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거리도 뭐 깨끗한 것 같고 사람들도 친절한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생각보다 깨끗하다. 아, 생각보다 깨끗하다. 여기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는. 쓰레기통이 조금 없는 게 곤란하는. 맨날 들고 댕겨야 되고, 쓰레기고. 아, 맞아.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 다 집에 들고 와, 일본에. 네, 집에 가서 이제 버려야 돼. 한국 가서 버려야 돼, 이거 다. 일본 여행 오신 지는 지금 몇... 2일차. 아, 2일차?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혼자 10일 동안 온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일본 엄청 좋아하시나봐요. 네, 좋아요. 아, 진짜요? 남성분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아, 처음 오세요? 아까 조금 얘기한 바로는 오타쿠라고 하시는데 아, 보여주세요, 이거. 그거 아키하바라에서 찍은 건가요? 네. 보여드려도 돼요? 네. 네, 아주 한국인 사이에서 메이드 분이 장난 아니라고. 사무실 갔다? 가와이. 가와이? 일본에 처음 오신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원래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인상? 그리고 일본에 와서 달라진 인상 있으시면. 도쿄는 그런 거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오사카 가면은 이제 일본 분들이랑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나가다가 막 조센징 이런 거, 칭칭총 이런 거. 비하 발언. 도쿄 가부키 쪽? 저녁에 가면은 위험하다고. 아, 그런 거 했는데 오히려 막 길 잃거나 그러면은 끝까지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여자 혼자서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약간 의사소통을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근데 이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을 좋아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일단 애니 부분. 아, 오타쿠라고 하셨지. 뭐 좋아해요? 종류가 많아서 다양해요. 액션물, 흑역물, 연애물, 약간 좀 에로틱한 것도 좀 있고. 네,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 그한 건 그냥 궁금하네. 키니나루와 일본어는 조금 하실 수 있으세요? 엄청 이것도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배운 거라서. 아, 진짜요? 어느 정도. 니혼 아니메 스키 데스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여성분은 어떤 부분이? 아, 저는 그냥 일본 분위기? 그런 거 자체. 일본 감성? 네네. 그런 거 좋아요.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맞아요. 혼자 왔을 때도 그 가마쿠라? 가서 혼자 자전거 타고 왔어. 아, 진짜? 자전거 빌려가지고? 네. 어떻게 또 빌렸대? 일본어 못 하시는데. 그래도 일본 좋아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좋네요. 저도 일본에 10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일본 좋아가지고. 저 그거 봤어요. 유튜버에서 도쿄 꼭 가야 돼. 그거 봤어요. 진짜요? 일본은 처음이세요? 이번이 네 번째예요. 아, 네 번째? 네, 도쿄는 처음. 아, 도쿄는 처음. 네. 지금 몇 박 며칠째? 지금 3박 4일 중에서 두 번째. 음식도 되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라면도 맛있어요. 라면, 이치라 라면 드셨어요? 이치라 라면 말고 그냥 동네 라면집.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잘 맞나 보네? 네. 짭다고 하던데. 좀 마음이 짜긴 한데 감안하고 갔어가지고. 아 진짜? 물 타고 안 먹었어요? 친구들은 물 타고 썼어. 네. 나랑 같은. 저는... 전 일본 10년 사는데도 짜와서 물 타서 먹어. 아. 그럼 일본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 같은 거 있어요? 일본어라든지. 일본어 공부하는 거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곤니치와. 곤니치와. 잘은 못하는데. 아, 니혼도 데스까? 아, 니혼고 스쿠시. 니혼도 데스까? 니혼고? 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일본은 처음이신 거예요? 도쿄는 처음이에요. 아. 네. 오사카나 후쿠오카, 오키나와까지 가봤어요. 왜 그렇게 일본 많이 가신 거예요? 가깝고 회사 다니니까 주말 껴서 뭐 하루 이틀 연차 쓰면은. 이번에는 몇 박 며칠 오신 거예요? 이번에도 토일 월화 해서 3박 4일. 아, 딱 좋다. 딱 네네. 좋다. 그럼 지금까지 도쿄의 이미지 어떠세요? 이미지? 저희는 긴자에 머물고 있는데. 아, 호텔? 네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먹을 것도 많아서 되게 재밌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국에도 이제 많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새로움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처음이세요? 네, 이번에 처음. 아, 진짜요? 일본 자체? 네네, 아예 해외 여행이 처음인데 그걸 일본으로 선택했어요. 아, 지금 몇 박 며칠째이세요? 3박 4일 중에 지금 3일째, 3일째. 3일째? 네네.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 가셨어요? 좀 많은데 스카이트리도 가고요. 긴자도 한번 가보고 오늘 시부야, 신주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기억이라든지 곳이라든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서울이랑 느낌이 비슷해서 뭔가 느낌이군? 느낌이 오지 않았는데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집에서 일본어가 들려요. 그래서 체감을 많이 하고. 아 진짜요? 약간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아이돌 느낌이 살짝 K-POP 아이돌 좀 포크나? 뭔가. 그러면 처음 이제 일본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이랑 후랑 선입견이라든지 이미지 바뀐 점? 바뀐 점은 없는데 제 생각한 대로 되게 다 상냥하고 친절해서 되게 어디 물어보기도 되게 좋았고 되게 항상 너무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노래도 되게 좋아요. 어떤 노래? 레몬, 요네즈 켄시, 유오리, 베테르기우스. 메차 와카루, 메차 시테루. 애니메이션은 워낙에 다 좋아해서. 어떤 거 제일 좋아요? 기메츠 노 야이바. 제 키메츠 야이바 오타쿠입니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 말하면 돼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온 29살. 아, 진짜? 네. 커플? 네. 아, 진짜요? 일본은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일본 자주 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짧게 있다가 가고 저 이 친구는 좀 길게 있다가. 아, 진짜요? 네. 짧게는 어느 정도? 한 열흘 있다. 열흘이 짧아요? 뭐 1년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네, 자주 와서. 도쿄는 몇 번째예요? 도쿄는 프로시네. 엄청 많이 온 거 같아요. 운동선수라. 도쿄에서 뭐 하세요? 클라이밍이라는. 대표 선수? 네. 국가 대표? 네. 일본이 훈련하기가 좋아서. 근데 진짜 한국분 여성분이 피부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화장을. 그 화장을 투명하게 하자. 그러면 일본은 어떤 면이 좋으신가요? 사람들이 일단 너무 친절하고. 다 말해. 한국분들 진짜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음식 뭐가 맛있어요?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가도 웬만한. 네, 그래도 다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늘 뭐 먹었어요? 저희 규동 먹었어요. 혹시 혐한 당하는 분 여기 있으세요? 전 몇 번 있어요. 왜? 진짜? 그거 좀 말해봐요. 운동 외에 와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운동하러 와가지고 항상 가방을 큰 걸 메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중년의 남성분들이 일본어로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을 칭하는 뭐 약간 그런 말 한국 뭐죠? 네, 그러면서 엄청 그러셨어요. 아, 그거는 근데 저도 몇 번 있긴 한데 근데 평소에는 다 평소에는 한 번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네. 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아, 실물 어때요? 실물 재밌어요. 아. 좋다.